영재성 검사 창의적 문제 결력 모의고사 시리즈입니다. 영재성 검사를 보는 지역은 필수로 봐야 하는 교재입니다. 영재성 검사는 수학, 과학, 발명, 정보 모두 공통입니다. 영재 판별 검사라고 되어 있는 곳도 이 교재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반 창의성 문제와 수학, 과학 사고력, 창의성 융합 사고력 문제 유형이 수록된 교재입니다. 안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모의고사 시리즈입니다. 수학과 공통으로 창의적 문제해결력 평가,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대비로 문제 유형을 접하고 연습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영재성 검사가 아닌 지필평가로 되어 있는 경우는 모두 이 교재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안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기출예상 모의고사 시리즈입니다. 기출모의고사 1회, 예상모의고사 1회로 구성되어 최종 점검 모의고사로 보는 교재입니다. 수학과 공통으로 구성된 교재로 연구소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발명 영재 모의고사 교재와 발명 면접 대비 교재입니다. 발명 영재 지필평가는 과학으로 지원하는 경우와 같이 준비하면서 발명 모의고사 교재를 추가로 봐주시면 됩니다. 발명 면접도 대비할 수 있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발명 영재 모의고사와 발명 면접 대비 교재와 강의는 안쌤 영재교육 연구소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SW정보영재 영재성검사 창의적 문제결력 모의고사 시리즈입니다. SW 융합정보, 정보영재, 로봇영재, 소프트웨어 전형 대비 모의고사 교재입니다. 창의성, 이산수학, 컴퓨팅 사고력 유형이 수록된 교재입니다. 참고로 지필평가로는 C언어, 코딩 등 프로그래밍 실기로 진행되지 않고 프로그래밍을 잘 배울 수 있는 사고력을 확인하는 평가가 진행됩니다. AI와 함께하는 영재교육원 면접 특강 교재입니다. 영재교육원 면접 대비 교재로 면접의 이해와 전략, 인성, 수학, 과학, 발명, 정보, 토론 면접을 준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면접 대신 창의 인성 서술형 평가로 변경한 지역도 있고 에세이 쓰기의 형태로 진행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면접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는 형태의 평가로 보시면 됩니다. 실전 연습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면접 도서를 구매하시면 무료 체험 쿠폰 번호가 있어 무료 체험이 가능합니다. 영재교육원 AI 면접 온라인 프로그램은 인성 질문 한 문항, 지원 분야별 두 문항, 사고력 게임으로 실전 연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녹화된 영상을 통해 얼굴 표정,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고 AI 분석으로 보완할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등 영재를 위한 지름길 창의사고력 수학 실천편 시리즈입니다. 이 교재는 영재교육원 지필 유형 중에 창의사고력 수학 기출문제를 모아서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든 교재입니다. 평소에 사고력 수학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한 권으로 사고력 수학 필수 유형을 익히고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재입니다. 영재교육원에서 사고력 수학 비중이 크니 연습이 필요한 학생이면 꼭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파이널 50제 수학과학 시리즈입니다. 영재교육은 지필 유형인 사고력, 창의성, 융합사고력 문제 유형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교재에 5일 완성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하루에 10문제씩 공부하면 5일이면 교재를 다 공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남은 기간에 맞게, 학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쌤의 맛있는 영재수학과학 시리즈입니다. 영재교육원 기출유형을 학년별로 연습할 수 있는 수학과학 교재입니다. 파이널 50제 교재와 다른 점은 학년별이라는 점과 일반 창의성 문제가 추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수학은 사고 영역별로 8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학은 교과 단원별로 8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출간되었습니다.
안쌤의 맛있는 영재 모의고사 시리즈입니다. 영재성 검사와 창의적 문제능력 검사를 같이 준비할 수 있는 모의고사 교재입니다. 학년별 교재로 구성되어 있어 영재교육은 대비 시 부족한 학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재교육은 기출문제가 수록된 교재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안쌤 영재교육연구소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